자동으로 돈을 버는 시스템. 어. 이거를 이제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자. 여기서 짓는 거는 나만큼 감성적이고 제가 그 돈 벌려고 나 그거는 여기 허세 한번 부릴게요. 돈 벌려고 마음 먹잖아요. 나도 이제 뭔가 그 강의란 나를 팔잖아요. 그러면 돈을 좀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한데 여기 이게 너무 구석이라서. 더텔로 드래프트가 좀 나를 팔려고 하면 팔고 하겠어요. 근데 그게 내가 왜 그런 거 못하냐면 내가 그런 걸 해서 나한테는 이득이 되는 거는 확실한데 그러면 그냥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상대방한테 이득일지를 몰라서 안 하는 거거든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우리 뭐 같이 좀 의견 교류하자고 텔레그램 와도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안 쓰면은 그 사람한테 연락을 안 하거든요. 자청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청님이 나한테 엄청 도움이 근데 나는 내가 자청님한테 도움이 더 될 거라고 솔직히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하시면 연락을 안 했어요. 진짜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안 되면은 내가 마음 편안하게 누구한테 그러니까 나는 영업을 못해요. 뭔가 뭐 팔로 가고 뭐 옥장판 사주세요 이런 거를 못해요. 난 그런 걸 잠깐 해본 적 있었는데 너무 나랑 안 맞던데. 나는 그냥 혼자 연구하고 학자하고 뭔가 그런 걸 발행하는 게 더 나랑 맞지. 그렇게 즐겁지가 않아요. 그걸 하고 싶어요. 그게 사이코패스. 타인의 그런 네 그게 사이코패스. 공감성이 없는 거. 네 공감성이 없어요. 이만큼 공감. 내가 지금 내가 얘기하잖아. 우리 형들 얼마나 지금 그 주식으로 개고통 받는지 내가 다 공감하잖아. 아 웃겨. 그리고 이런 말 하는 것 같아. 아유 어쨌든 아유 뭐 좀 다 잠깐 쉬었다가 컨텐츠를 좀 해야지. 컨텐츠 뭔가. 아 근데 이걸로 재밌게 나온다니까. 사실 끝났어 이렇게 해서 딱 하면은 그냥 그건 거예요. 아 그걸 좋아하세요? 어 그럼요. 뭔가 배우려고 하시는. 아 그게 우리가 우리가. 아 그러니까 내가 뭔가 영감을 줘야 된다. 아 나는 강박이 있는 것 같아. 나는 자청님의 그 방송 보면서. 그 생각해서 우리 반말로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서 진짜 반말로 할게. 우리 반말로 본인이 하라고 그랬어. 나 나이가 많던 적던 서로를 항상 존중하되 나이로 뭔가를 하지 않아. 그 나이 부심 부리는 거를 나는 절대 안 하려고 그래. 지금 한 20살 정도 차이 나가지고. 네. 30살 아니고? 아무튼 네. 아 20살 농담입니다. 얼마 차이 안 나요. 근데 자청은 되게 나는 시청자들을 나 싫어요가 100%고 막 이래도 신경 안 쓰거든. 그리고 뭐 쥐뿔도 주식도 모르는 게 뭐 난 내가 당당하기 때문에 별로 그냥 그런 걸 신경을 안 써.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내 걸 알아줘야 될까. 그리고 유튜버들이 내가 전국 유튜버 중에 조회수 신경 안 쓴 사람은 나 말고 있겠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진짜 나라는 거. 조회수, 싫어요, 남이 나를 어떻게 신경 쓰는지 신경도 안 써. 그리고 나 요새 조롱 엄청 당하거든. 요새 조롱 엄청 당해. 주식 종목 요새 폭락하잖아. 아. 근데 내가 이제 여기서 종목들을 막 언급한단 말이야. 이마트도 언급하고 뭐 하고 했어. 근데 내가 보면은 사란 얘기도 하지 말고 사지 말라 얘기하고 공매도 치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뭐 한 주씩 사고 나 폭 이렇게 얘기해도 있잖아. 나는 그럴 줄 알았어. 나를 비난하고 나를 그 조롱할 거라는 걸 알았어. 그리고 막 맨날 와가지고 미국 주식 안 하고 한국 주식 하는 너는 바보지 이렇게 하는데 난 그걸 즐겨. 그걸 즐겨. 그걸 나는 왜냐면 한두 번 겪었던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런 조롱을 전 국민이 나를 다 조롱할 때 이마트는 반등한다. 그게 투자가 그런 거거든. 또 내가 2014년도에 사가지고 그때 산 걸 갖다가 오히려 지금은 줄이는 단계거든. 줄이고 있어요. 근데 2014년도에 나 집 살 때 사람한테 바보 취급 많이 당했어요. 2007년도에 내가 조그만 거 집은 사는 거 팔 때 사람한테 조롱 많이 당했어요. 지금 이제 더 간 이제 시작인데 여기서 집 파냐고. 거꾸로 간다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훈련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나를 욕하고 뭐 그런 걸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신경 쓰면 이렇지. 내가 실수한 거. 진짜 내가 생각해도 말실수라든지 뭔가 내가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힌 거가 있으면은 그러면 내가 움츠러들지. 근데 떳떳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 거야. 그건 여기서는 나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해. 욕하는 네가 확실히 근데 그 상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완전 마이웨이거든요. 항상 회사도 그냥 슬리퍼 반바지 그러니까 무조건 혼밥 이런 거 그냥 아예 신경 안 쓰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그냥 회사 사업을 하다 보니까 책임질 사람 직원분들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어쨌든 존경받는 입장이 되긴 돼야 되거든요. 컨트롤하려면 그러니까 약간 이미지가 확실히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싫어서 유튜브를 그만두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너무 나는 쌍욕하고 나는 사실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 그러니까 다만 이제 책을 읽어서 나 이제 평균보다 조금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왜 이렇게 요즘 신경 쓰게 됐을까? 원래는 절대 이렇던 사람이 아닌데 올라가서 그렇지. 내가 많이 욕먹으면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들도 다 욕을 먹고 그렇지. 얘네들도 친구들한테 우리 사장님 뭐 어쨌는데 했는데 이제 얘기 되니까 그렇지. 약간 그 책임감이 좀 있는 것 같아. 아 올라가면 나도 만약에 뭐 더 올라가면 뭐 조금 생길래나? 남이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것까지 내가 에너지를 쏟을 만큼 그 여력이 없어. 그리고 우리가 딱 생각할 때 쉽잖아. 그걸 내가 신경 쓰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되냐 아니냐 했을 때 하등 도움이 안 되거든. 그래서 나는 그냥 딱 하나밖에 없어. 시청자 형들에 대한 고마움. 그냥 고마움. 내가 욕하는 사람한테 얘기하거든. 구독 취소하라고. 가끔은 내가 댓글도 써. 구독 취소 좀 해달라고. 나 지금 구독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그게 난 저거니까 구독질 해달라고 나 안 한다니까. 안 해. 꾹꾹도. 그냥 나는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지. 아 너는 내 그냥 노예가 돼버렸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냉철 생각으로 해가지고 냉철에 대한 댓글 달면서 사는 거야. 근데 난 그거 보지도 않거든. 아 저도 그렇게 해요. 난 그거 보지도 않거든. 댓글 알바가 지워가지고. 댓글 알바 지우라고 시키잖아. 나는 사실은 욕, 난 욕만 지워. 욕만. 원색적인 욕 있잖아. 그걸 아, 보시긴 보시는. 찾아가서 보진 않는데 아. 내 채널 거는 보지. 왜냐하면 아. 우리가 방송에 대한 아이디어나 방송에 대한 피드백이기 때문에 내 거 그건 보고 다른데 어디 뭐 투자 카페나 이런 데 쓰는 거는 내가 찾아서 보진 않는다는 거야. 아, 좀 컨텐츠가 없어도 된다. 아, 그러니까 아니 오늘 이것만 갖고도 나는 오늘 방송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웃기긴 웃겨요. 내가 너무 바보같이 나와가지고. 아니 뭘 아니 그 바보같이보다도 다른 게 있어. 나 같은 경우는 봐. 내가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어. 어떤 사업에. 예를 들면 내가 이거 언급할수록 나만 더 바보 되는 건데 그게 이마트라는 종목이야. 이마트라는 걸 언급할수록 더 바보 되는데 내가 그 거기랑 동업을 하고 있어. 예를 들면 하고 있으면 나 이거 동업합니다를 얘기를 하면 그게 해들 게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나의 레퓨테이션이 문제인 거지. 그것 때문에 나 투자했다고 그걸 지분을 깐다든지 그런 건 없잖아. 근데 본인은 본인의 사업에 이 아이디어를 얘기를 하면 어? 저거 돈 되네? 했고 그런 걸로 좀 더 몰리는 거에 가속화될 수는 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게 본인이 그걸로 인해서 리스크보다도 얻는 게 훨씬 더 크다. 사업을 확장시키는 게 더 크고 또 그걸로 인해서 그런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나하고 같이 일하게 되면서 얻는 게 더 크다고 해서 그거를 오픈한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맞아. 오픈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게 되게 제한적인 거야. 내가 생각할 때는 신사업이라든지 그런 시너지가 안 날 것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지. 나는 얘기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지. 그러니까 그리고 내 사업도 아니니까 전략 경연 전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다 까발리지. 그 용진이 형한테 나 맨날 전화 와가지고 좀 그만 좀 얘기하라고. 용진? 정용진. 용진이 형이랑 의순이 형이 좀 자기 얘기 좀 그만하라고. 이런 방송에 아, 네. 이런 방송에 막장? 네. 이런 아 근데 우리가 또 막장은 아니야. 고품격이지만 눈치 안 보는 방송.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방송이랄까. 사업 전문가잖아. 아, 사업 그, 얘기 드디어 이제 두 종목으로 사업. 네네. 난 그거는 하나 내가 그 얘기하기 전에 할 수 있을 것 같아. 논리적인 구조가 안 되는 사람들은 딱 영상을 보잖아. 그러면 어떤 생각부터 하냐면 보통 대중들이 뭔가 이렇게 사업 얘기를 딱 하려고 해서 사업 얘기를 듣고 나면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 제 거 아니면 다른 사람들 거. 뭐 누구든 거든. 그러니까 약간 그 가치를 모르는 것 같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제 영상 중에서 1편이 이제 제가 월 5천만 원을 버는 변호사 블로그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고 오히려 이제 되게 대중적인 주제들이 확실히 터지는 것 같고. 근데 확실히 그 블로그 마케팅 변호사들 해가지고 제가 월 5천만 원씩 버는 그거를 찍은 그거에 대한 댓글 중에서 되게 똑똑하신 분들은 와 이 사람 진짜다 이거고 그렇지. 어떤 사람은 변호사 대리로 하는 건 위반입니다. 제가 죄송하겠습니다. 신고하겠습니다. 뭐 이딴 소리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진짜 사업가이지 있다라고 저는 사업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느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잘 확실히 모르는구나. 그게 논리 구조가 안 되고 딱 그런 걸 보는 눈이 없는 사람들은 첫 번째 뭐냐면 덮어놓고 사기다. 그냥 뭔가 두려움과 사기네. 그리고 저거가 혹시 뭔가를 나를 후킹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방어기제만 그 정도면 다행이에요. 그 방어기제만 돌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뭔가 아, 맞아, 5천만 원, 맞아. 너는 5천만 원, 나는 50만 원, 뭐 이런 거야. 그냥 난 다 다른 세상에서 그런 부류. 그게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래서 방송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청님은 나는 딱 보는 순간 진짜네. 그리고
본인은 한국에서는 그렇겠지만 사실 미국에서 똑같은 비즈니스 똑같이 해가지고 또 엄청 돈 번 친구가 책도 썼죠. 그 책 굉장히 좋은 책. 알렉스 베이커가 쓴 책이 그런 얘기야. 돈은 그렇게 버는 게 아니다. 같은 그런 내용이야. 알렉스 베이커를 치면 돼. 이 친구 책이 진짜 맞아. 좋은 책이야. 똑같아 본인하고. 유튜버도 해. 그 사람 팀 페리스, 뭐 MJ 드마코 그리고 그렇죠. 한 명 나는 돈이 없이도 사업을 한다라는 슈퍼잼 아시. 봤어요. 봤어. 도서관 가서 신간 나오면 그거를 전부 다 훑어. 근데 한 50페이지 이내에서 빨리 버리고 빨리 버려버리는데 알렉스 베이커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책인데 내가 우리 책 소개한 적이 없어서 알아서 찾아보시는 거요. 저 바로. 확실히 나는 돈이 없이도 사업을 한다라는 그 스무 살인가 슈퍼잼으로 억만장자가 된 스코틀랜드 사업가가 있어요. 알아요. 그 사람 책도 되게 좋았고. 그렇지. 근데 방금 말씀하신 책도 되게 좋을 것 같아. 내가 또 최근에 그 SNS로 뭐 마케팅하는 법이라는 책을 소개해준 적이 있는데 그 책이 사실은 SNS 책이 아니라. 자기계발서더라고. 재밌어요? 그 책 엄청나게 좋은 책이에요. 그거 내가 한번 추천했어요. 어쨌든 자청님은 딱 보자마자 그 한국의 알렉스 베이커네 그런 딱 생각이 딱 들었고 그리고 논리구조가 맞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사기인지 저게 뭐 얼마나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 내가 나중에 사업에 관심 있으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런 생각이 딱 했어요. 아니 내가 인정한다 이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제 인정하는 사업.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인정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사업 얘기해봐요 이제. 카메라 울렁증 있어요. 카메라 왜 저기네? 카메라 꺼졌을 때 얘기 잘했잖아. 카메라가 꺼지면 왜 그러는 거야? 이거 뭐 스마트폰이 무서워? 그러니까 아마 제가 다음 영상에서 공개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도 뭐 하는 새끼냐 이걸로 하도 저격을 받으니까 원래 제 기존 사업들이 좀 이게 열등감 있고 정신병자들이 막 타블로 조지듯이 5년 동안 잘 조지듯이 저도 이제 직원들 피해 가면 안 되니까 유튜브 하는 건 자유지만 약간 피해 가면은 이 친구들한테 너무 안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나마 다음 영상에서 공개할 것 같긴 한데 저는 컨텐츠 사업가거든요. 다른 것도 다 해보고 싶긴 한데 제일 주종목은 컨텐츠 사업가예요. 그러니까 컨텐츠 사업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유튜브 컨설팅이랑 유튜브 편집회사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무형의 가치를 파는 게 컨텐츠 사업인 거죠. 어떻게 보면 책도 마찬가지고 PDF를 파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 유튜브 컨설팅을 만약에 해가지고 제가 어떤 유튜브를 성공시킬 수 있는 비법을 만약에 100만원짜리 책을 하나 PDF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팔아. 그러면 이게 이제 컨텐츠 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제 주종목은 뭐 그 이후 영상에서 밝힐지 안 밝힐지 아직 미정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어떤 한 분야를 파서 뭐 심리학을 파서 이제 이 어떤 비서를 만들어서 판다던가 컨설팅을 한다던가 제 온라인 마케팅 회사도 이제 무슨 표정이시죠? 아, 왜 그래? 내 표정 왜? 내 표정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컨텐츠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최근에 제가 경영 예술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늘 때마다 너무 이 사람을 평생 책임져야 된다는 막중한 그 책임감이 있어요. 이 친구한테 얘기는 잘 안 하지만 그리고 항상 이제 이 친구들과의 어떤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고 한번 직원 하나도 없고 CS 직원도 없고 기초자본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또비치 아시죠? 알아요. 나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회장님 되셨어 로또리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무 직원 뭐 있기야 있겠지만 최소의 직원으로 최대의 효율을 뽑아내는 거죠. 근데 저는 사업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사람들한테 행복을 주거나 하나는 이제 세상을 최적화 시켜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벗어나는 건 사기거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로또리치는 희망을 준다는 점에서 뭐 그런 관점에서 뭐 사업인가? 약간 아 근데 자청님은 로또리치랑은 좀 달라요. 로또리치 말 잘해야 되는데 그거 아세요? 로또리치 대표님이 그러니까 아니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장님. 조심해야겠다 회장님. 주식쟁이였어요. 그 다음에 사업 그거 하고 거기서 뭔 자고 해가지고 M&A 해가지고 지금 상장사 회사 아 이거 얘기 나가도 되나? 다 이미 다 알아. 뭐, 사람들. 그리고 뭐 그 사업 하셨다는 게 뭐 로또리치가 뭐 나빠 좋지. 어차피 난 내가 안 할 뿐이지. 우리가 카운팅 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걸 봤을 그렇죠. 때 페이스북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도 처음 사업 시작한 게 페이스북을 보면서 느꼈거든요. 이게 막 사업이라는 게 자본금이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골방에서 저도 처음 사업 시작할 때 전주에서 22만 원짜리 원룸에서 시작했거든요. 로또리치를 보면서 저런 어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이라는 게 효율화의 과정이잖아요. 효율화라는 건 직원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그런 경영예술 물론 그렇게 하면 대기업으로 갈 수는 없겠지만 직원 하나도 없이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으면서
모든 걸 때려 박아서 그거를 이제 팔면 되겠다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뭐 한 달 동안 그러니까 마케팅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비용이 아예 안 들었어요. 전 블로그 마케팅을 잘하니까 블로그 해가지고 그러니까 CS 직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CS 직원을 찾으려면 그러면 그냥 그런 수준 낮은 애들은 꺼져라. 그러니까 내 지금 글 보고서 가치를 확인하려면 사고 그냥 이상한 기대나 그냥 뭐 이거 보고도 같이 보려면 그냥 사지 마라. 이런 컨셉으로 해가지고 뭐 아직 한 달이 안 지났는데 지금 한 2,300, 400 한 달 동안. 아니, 이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하시려나? 아니야, 난 좋아도 안 좋아해. 근데 나는 그게 우리나라 지금 최저 임금 올라가고 사실 사람 쓰기 얼마나 어려워졌어요. 아 그래서 이제 맞다. 다음 컨텐츠에 이제 그거를 은행을 이렇게 까가지고 법인 통장을 보여주면서 약간 그거를 그냥 보여줄까. 아 근데 그러면 또 이거를 타블로 사건처럼 또 끝까지 계속 할까? 이것도 조작이다 막 이러면서 이거 화면 조작이다 할까봐. 아니 나는 그냥 내 전략은 뭐냐면 방송에서 내가 그냥 중산층이라고 얘기하고 돈에 대한 얘기는 잘 안 하거든. 거의 안 하려고 하거든. 잠깐 막 내가 말 실수는 모르겠다. 이게 하도 물어보니까 그래서 한 개 정도는 있어야 될까? 약간 하고 저도 절대 돈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차, 집, 아 뭐 집은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뭐 아무튼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데 왜냐면 내 콘텐츠만 보고 나를 그래 맞아. 봐줘라. 이거였는데 나는 안 할 것 같아. 그냥 사업이라서 좀 뭐랄까 근데 독보적이야. 내가 보통 유튜브에서 그렇게 막 이런 비즈니스에 대한 거 나는 그런 비즈니스로 진짜 크게 아까 뭐 회장님 되는 사람도 보고 봤기 때문에 난 100% 이해하고 이렇게 터질 수도 있다고 그걸 믿거든. 근데 그게 나는 자청만 할 수 있다고 봐. 뭐 그렇잖아. 그러니까 극소수라는 얘기야 내 얘기는. 그걸 팔 수 있는 게. 아 그쵸 그쵸.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근데 솔직히 내 영상 본다고 이거 절대 못한다. 결국에는 저는 근데 그게 기승전 책이라고 좀 생각하는 게 있는데 저는 사실 컨텐츠가 없었잖아요. 그냥 완전 막장 인생 22살까지 책 하나 준 것도 안 읽다가 그때부터 읽으면서 이제 어떤 인생의 공략집이 존재한다라고 믿고 어떤 공식들을 세워서 이제 지금 10년간의 이 뭔데 어떤 정말 많은 경험들을 했죠. 뭐 실패도 해보고 뭐 정말 우여곡절도 많고 막 불치병도 걸리고 뭐 별의별 것도 다 있었는데 그냥 그러면서 이제 얻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예를 들어 100명 중에 50등으로 태어났어요. 유전자적으로. 이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어떻게 51등도 열심히 살거든요. 그러니까 역전시킬 수가 없어요. 지능도 변하지 않아요. 근데 다만 저는 책을 읽으면은 IQ 자체는 변하지 않는데 이 재료들을 읽는 그 능력이랑 그러니까 이 재료가 생기는 거죠. 사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가 두 가지가 있으면은 50등으로 태어나도 적어도 10등 뭐 아니면은 2, 3등까지 책 안 읽는 지능 높은 사람 정도는 이긴다. 라는 게 제 철학이에요. 근데 나는 그게 능력이라고 보는 거지. 아 그건 맞아. 나는 그렇구나. 그게 능력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발현되기 전에 포텐셜인 거고 그 원시 본능을 깨는 능력이 있는 건데 예전에는 사실은 우리가 원시 되면은 뭐 말 잘 타고 그냥 잘 때려잡는 애가 이게 짱이었어. 맞아요, 맞아요. 지금은 말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본질적인 거를 보고 딱 책을 읽었을 때 그 거기서 이게 어떤 게 논리 구조가 맞는지를 내 몸에 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실행에 옮기느냐. 왜냐면 들어온다면서 실행을 못하는 사람들 엄청 많거든. 책 읽어서 주식 되면 다들 나 예전에 나 정말 책벌레 책을 모든 주식 전 세계에 있는 주식 다 읽는 형 있는데 퇴출됐어. 시장에서 깡통 돼가지고 거지됐어. 지금은 생사불명이야. 지금 연락도 안 돼. 그러니까 책이다가 아니라는 게 나는 너무 봐서 그래서 나는 내가 혹시 잘 되면 지금은 이제 자수아재지만 나중에 자수성가를 하게 되면 나는 내가 잠재력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얘기를 딱 나눠보면 자청은 우리 뭐 아까 그 5만원 받고 이제 서로 이제 한 50만원치 서로 이제 지금 띄워주는데 달라 보통 사람들하고 내가 대화를 딱 나눠보면 처음 대화 나누고 방송만 보고도 아 이 친구랑 대화하면 대화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겠다 하는 것들이 나랑 딱딱딱 맞아. 그래서 얘기를 하면은 비슷한 알고리즘이 박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같은 뭐 우리가 뭐 힘이 엄청나게 세고 뭐 신체적으로 엄청 잘생기고 모델 같이 생긴 그런 거 아니야. 강남에 돌아다니면 맞아 머리 요만하고 막 어깨 이만하고 막 정우성 같은 형들은 그냥 길거리만도 돈이 막 쏟아지는 거 아니야. 그냥 막 쏟아져. 우리 그런 능력이 없잖아. 살려면은 그런 통찰력을 보고 신중히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방향을 딱 놔야 되는데 그 방향성이 나는 좋고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특별한 능력이라고 보는 거야. 지금 마치 0이 됐어. 거지 됐어. 아무것도 없어. 다시 그러면 하면은 그런 컨텐츠 비즈니스 하고 마케팅 쪽을 하겠지. 난 다시 성공할 거라고 보는 거지. 이 집은 다시 된다고. 근데 뭐 그냥 많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만약에 그러니까 저한테 메일이 되게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저를 키워달라, 뭐 알아봐달라,
근데 제가 만약에 제가 22살부터 처음 책을 읽기 시작했으니까 알바도 다 탈락하고 그냥 막장 인생에서 대학도 안 가고 그냥 그 상태에서 이제 근데 만약에 제가 20살, 21살, 22살 때 제가 만약에 그 사람이 저한테 메일을 썼으면은 너는 가능성은 제로야 라고 얘기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안 보이는 거지 그거는. 아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 채널의 목적은 그러니까 다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다만 100명이 봤으면 그 중에서 두세 명의 어떤 가능성 있는 애들이 훨씬 더 빨리 터지고 훨씬 더 내가 10년 동안 그렇지. 시행착오 할 거를 그렇고. 3, 4년으로 줄이면서 결국 나한테 은혜를 입고 날 좋아하게 되고 나중에 부자 됐을 때 나한테 돈도 줄 수 있는 거. 그 우리가 사실은 똑같다니까. 박세니 형님이나 나나 저기나 나도 사실 사람 만나려고 방송하는 거거든. 사람 만나서 방송을 하는 거. 박세니 선생님도 본인으로 인해 가지고 제자들 중에 대한민국의 큰 뭐 인물들이 나오는 게 가장 큰 첫 번째라고 하는데 나는 그거 진심이 느껴져. 나도 왜냐면 나로 만나 가지고 꾸준히 바른 길을 갔을 때 오늘이 정말 우리 주식쟁이들이 힘든 날인데 이런 것들을 다 잊고 갔을 때 나중에 바른 투자로 인해 가지고 자산들이 쌓이면은 그거야 나한테 조금 주지도 않아. 5만 원씩만 줘. 준다? 준다기보다는 뭐 서로 대화만은 또 영감을 주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딱 하면 준다 이렇게 하면 우리 형들은 알아. 그 준다는 게 이게 아니라는 거를 알아. 나 지금 빨라. 이미 다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준다 그러면 진짜로 돈을 주는 이거. 혹시 뭐 카카오뱅크로 송금해 주나?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혼자 될 수가 없어. 본인도 직원들 이제 없다고 생각해봐. 혼자 그거 다 어떻게 다 저게 되겠어? 결국은 구조를 짜놓고. 그 구조에 맞는 또 사람은 거의 다 넣고 사실 경영자들이 아까 재벌 2세 동생 이렇게 얘기를 해보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냐면 사람 가리는 거, 사람 가리는 거. 그러니까 거절하는 것부터 배우는 거야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왜냐하면 지들은 이제 큰 굴지만 보고 그 사업부에 맞는 애를 갖다가 임원을 박아 놓는 것만 걔는 하기 때문에 사람 보는 능력만 키운대.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사람 보는 능력만 키우게 하려고 그거를 하고 나도 우리 애들한테 하는 거는 결국은. 사람 보는 능력을 키우는 거를 결국은 궁극적으로 진짜 중요한 거. 그거면 끝난다는 거지. 거기다 이제 본인 능력. 걔네는 재벌 2세기 때문에 본인 능력을 키울 필요는 없다. 크게 내가 볼 때. 그거보다는 그 능력을 가진 애 꽂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근데 우리는 흑수저니까는 본인이 내가 능력이 있어야 무슨 가릴 사람이라도 만나지. 내가 아무 능력이 없는데 뭐 가릴 게 뭐가 있냐? 나부터 내가 가려지고 있는데 지금. 근데 우리는 이제 뭔가 우리만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난 유튜브도 미약한 유튜버지만 전 세계에서 내 맘대로 하면서 눈치 안 보면서 그래도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고 그게 투자의 핵심적인 얘기를 하는 방송이 있을까? 난 없다고 생각해. 그런 방송이 있어. 굉장히 뛰어난 방송이 있는데 또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그쵸. 엄청나게 값어치가 있는데 그 값어치를 사람들이 아예 못 알아봐. 안 봐 사람들이. 근데 나도 그 방송 보려고 하다가 보다가 뭐 핸드폰 많이 자다가 이렇게 딱 핸드폰 많이 졸려서 그래도 우리는 졸리진 않으니까 안 졸리면서 그런 방송이고 앞으로 이제 사업 진행되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갖다가 콘텐츠로 우리가 뭐 자주는 아니어도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시간 날 때 만나가지고 쪼임 방송도 뭐 재밌을 것 같고 나는 이거를 하려고 젊은 유튜버들 중에 우리 세대 있잖아요. 우리 세대 유튜버들 단톡방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분기 한 번 정도 시간 맞추기가 다 어려워. 왜냐면 다 바쁘고 나만 한가하고 뭐 원체들 바쁘셔가지고 그래서 그냥 교류하면 나는 다른 유튜버들 진짜 막 폭락론자 이 사람들도 나쁘게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나쁘지 않아. 그 논리가 싫다는 거지. 그래서 서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튜버들끼리 뭉쳐서 하면 우리가 서로 성장하는데 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나 유튜브 보고 깜짝 난 맨날 주식쟁이들만 보니까 그런 줄 알았더니 자청도 그렇고 뭐 보통 사람이 아니야. 박세님도 저도 유튜버 했던 이유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도 약간 유튜버들을 좀 만나보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저도 유튜브 컨설팅이나 이런 거 막 요즘 공부하고 있고 그런 뭐 유튜브 편집자나 뭐 되게 많이 만나는데 유튜브 관련된 사람들을 유튜브 시작하기도 어렵잖아. 왜냐면 다 주변 사람 다 한대. 근데 막상 안 해요. 거의 100명 중에 99명. 근데 그렇지. 이제 시작한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인데 걔네 중에서 이제 90%는 1000명을 못 모으고 끝나거든요. 이건 저의 의견은 아니고 다 전문가 DB가 있지. 네, DB상. 또 1000명까지는 어떻게든 갈 수는 있어요. 또. 그러니까 억지로 뭔가 하면은 많이 올리고. 근데 약간 만 명부터는 좀 확실히 뭐랄까 배울 게 있다 그러나? 만날 가치가 있어. 우리 이제 다음 컨텐츠 운동 얘기하려고 하는데 다음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왜냐면 네, 너무 길어졌어. 저 오늘 오시기 어려운 자수성가 청년 라이프 해커 자청님 만나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종종 이렇게 방송하고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